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인천의료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심리상담과 검진을 제공하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등 회복을 돕는 기관입니다. 또한 자살시도 등 정신위기 상황 시 경찰과 함께 응급출동하여 안정을 돕고 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상담 및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조기 중재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하여는 생명 지킴이들을 양성하여 독거노인 정서지지 전화 모니터링 상담과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으로 유족들에게 법률 행정 처리비 및 학자금, 일시 주거비, 치료비, 특수 청소비 지원 및 애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년, 노년 등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사업을 실시하며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 및 교육, 자살 수단 방지를 위한 일산화탄소 자살 예방 캠페인, 상가 중심 생명 존중 사업 등을 실시하여 독거 은둔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심리 지원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년간 18,064명에게 재난 상담을 실시하였고 2022년 기준 19만 5천여 명의 격리자에게 상담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종사자에게도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을 맞이해서는 캐릭터 자체 제작을 통한 정신건강 만화 연재 및 홍보,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교육과 검진, 워크북을 통한 찾아가는 1:1 프로그램과 온라인 재활 프로그램 개설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연수구 4개 동에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송도 인구 증가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기존 송도 마흔 클리닉에서 9월 13일부터 송도 마흔 건강센터를 개소하여 선악동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송도 마흔 건강센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송도 마흔 건강센터에는 동춘, 옥련, 송도 권역 주민 상담과 기존 아동청소년사업, 청년정신건강사업 등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하여 여러가지 신규사업들이 실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갖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송도마음건강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